4%. 너 옥수수 좋아하냐? 깡냉이 좋아하죠. 청년인데 누가 깡냉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. 이 깡냉이 슬슬 먹으면 맛있어. 깡냉이 하나 물었잖아. 네. 그러면 하모니카 소리가 나와 입에서. 좋지. 야, 그 봐. 그래도 한 나무에 하나 두 개씩은 꼭 있다. 진짜 옥수수 잘 됐네. 잘 됐지? 나머지는 그냥 새들이고 고라니고 다 먹으라고 놔둬 그냥. 어, 나머지 그 보고 아이고 이거 지들 알아서 먹으라고 놔둬 버려. 야, 이거 진짜 잘 연걸었다. 이거 봐. 좋잖아 이런 거. 어허이! 뭐요 그게? 광순이! 수염이 이렇게 난다는데. 이장님 이거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막 장난만이 요게 어릴 때로 요거 홀쩍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불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오면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안 들어가네. 이불을 물어야 들어가네. 친구들하고 딱 그러잖아. 내가 네 하랩이여 이 자식아! 딱 수염 딱 붙이고. 시골에서도 다 저녁이면 식구들대로 이거 쪄가지고 먹고 그랬잖아. 우리 식구도 많았고 엄청 짓죠. 바구리로 이거 하나 쪄놔봐야 싹 다 먹고 없어. 여기다 막 옥수수만 찍어가지고 감자 찍고 막. 자 이거 먹어봐. 자, 자 이거리 먹어봐. 자. 사람도 먹어야 되고 얘들 닭들도 먹어야 되고. 봐봐 이거 칠면조는 저렇게 금방 잘 커. 저기 저 순는 봐 엄청 커지. 그게 원래 종자가 그런 건지. 그거 딱 하나 열었어 지금. 이장님 봐봐 이거 익었어. 이거 이거 소리가. 그게 주먹땡이만 한 게 뭘 익었겠냐 그게. 아니 익었다니까 이거 갖고. 목탁 소리 나 이거 익었어 이거. 야 익었으면 따 그럼. 이장님 아까 그 우리 이거 옥수수랑 같이 볼게 이거. 아 뭐 익었으면 먹어야지. 아 이모도 줘야 되는데 이거. 아우 익었어. 이야 우와. 맛있는 냄새 난다. 맛있는 냄새나. 아 옥수수 맛있겠다. 살짝 지근해요 그쵸 맛이. 딱 좋아. 제대로 쪘다. 야 2% 이제 뭐든지 프로가 돼야 된다. 옥수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? 바닥으로 하나하나 갖고 왔네. 아이 더 있는데. 아이고 이것만 갖고 왔어요. 농사진이라고 욕받구만. 네. 진짜 아, 잘 됐네. 잘 됐네. 맛있긴 농사. 맛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인사나 허구서 먹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? 목구멍 당그레지른디. 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. 안녕하세요 나루강이요. 안녕하십니까 2% 이상민입니다. 만난강냉이. 따따디요 따따디요 지금. 감자도 약 딱딱하고. 그 감자가 왜 어찌 버러지들 안 있대야? 딱딱 터져야 되는데 아직 덜 터졌네. 덜 익었는데. 아니요 이렇게 탁 해갖고. 야 누님. 아유 맛있다. 맛있죠? 야 진짜 이거 먹을 만큼. 어떻게 만났겠더니 당근이랑 넣었어? 내가 저번에 술빵에 그 이렇게 엿가래 해도 이렇게.
느시가 조금 넣었잖아. 진짜 맛있어요. 아, 맛있게 쳤다. 이모가 안 달다고 막 맛없다고 했잖아. 갖고 내가 이번에는 슈가 겁나게 넣어버렸어. 맛있어. 맛있어 이제? 깡냉이 맛있게 쳤구만. 아니 온 지역 하나씩 뜯어. 여기다 대고 그냥. 할매 뭐 뜯으라고? 하나씩 먹어야.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 아유 맛있다. 진짜 맛있죠? 이번 신경 썼어 진짜. 금방 꺼내서 떼서 먹어 맛있구만. 쌉쌀할 때가 더 좋아. 강냉이가 맛나 강냉이. 맛나지? 아 감자 먹자. 이모 떡 이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거 있네. 야, 이거까지 또 해 갖고 오셨어? 어떻게 알아요? 전화했어요? 감자 한다고 그래. 수제를 안 갖고 왔다. 아 그냥 마시면 되지 뭐. 감자도 껍데기 잘 까지네 이거. 근데 뿌리들 안 해? 야. 하나 더 있다. 누님 옥수수 몇 개 드실 거? 배가 불러도 맛있어. 아 열아홉 개 드셔요. 난 여섯 개도. 아. 옛날에 나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옥수수 한 점 사다 찜은 어째 다 먹어. 100개를? 한 점이 몇 개 아니요? 100개. 이게 옥수수 먹기 시작하면 무조건 한 3개 이상은 먹어. 그럼. 옥수수는 진짜 소화 안 돼. 안 소화도 잘 돼. 아니 옥수수. 옥수수. 다른 거는 되는데 눈 있잖아. 옥수수 눈. 눈은 소화 잘 안 돼. 그래요? 눈금이 어디가 있어? 아, 나... 눈이 어디가 있어 옥수수가? 요거 이게 요 노랗게 된 거 있잖아 요거 씨방 이게 소화 안 돼 이거는 뭐 뜯어 먹으면 다 소화 잘 돼. 나는 그냥 아무걸 못 소화가 잘 돼. 잘 만들었는 게 오메가. 그지 이 몸을 잘 만들었지. 아무 술을 먹어도 속지도 않고 보면은 애리냐고 물어봐. 야 오늘 아주 딱 맞췄네 어디. 딱 또 비가 와요 또. 그래서 옥수수도 엊그저께 했을 때는 이게 약간 덜 익었더라고. 이게 덜 연그렀었어. 근데 오늘 딱 했더니 그냥 그대로 통통하게 됐잖아. 감자도 맛있네. 우리 이거 하나씩 누가 잘 뜯어 먹나 한번 해볼까? 먹어봅시다. 내가 가서 지들하는 애. 거기가 거기요. 이게 더 길어. 자, 시작. 막 뜯어. 꼭꼭 집어갖고 드셔. 왜 핏빵 끓는겨. 아 진짜 드시기라고. 당장 못 이겼구만. 아 맛있다. 이거 왜 이렇게 잘 먹어. 당장 먹어. 잘 됐냐 오늘 아주 시원한 게 나만 잘하고 지랄이야. 이기라고. 얼굴이라고 걸리는 누님은 막 돌리네 이거를. 이거 먹는데도 아주 기술이 들어가는 거면 1단계로. 아 좀 들국 좀 마시고 잠깐 됐다 먹어. 절대 못 이겨. 하여 옥수수는 못 따요 그러면. 야 이모 1등 나 2등. 이거 못 붙여놨어. 뭐가? 새끼를 먹으려는 게 위험해요.
이따쯤 먹으려고 그러나? 후식은 언제 줄 거요? 후식 있어?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있어? 짜잔! 아따, 큰놈 봤네. 이게? 큰놈 봤어. 이 장면 키우는 수박인데 이거 이모 이것게 아니고 이거. 아, 소리 들렸지. 야, 그, 난 안 읽을 거, 안 읽었을 것 같은데. 읽었을 것도 같은데. 이게 내 귀여운 거야, 이게, 수박이. 익었다. 소리나니. 아이고, 가짜니 죽겠네. 여러분들, 이 장면 이거 수박 하나 키웠는데, 이게 익었습니다, 이거. 야, 이거 안 익은 줄 알았더니 익었네, 아니, 그래도. 아니, 소리가 익은 것 같더구만. 응? 아니, 꼭 복숭아 많아가지고. 근데. 우리 너희 먹게. 너희 내 다름이니까. 야, 웃긴다, 어, 이거. 쭉쭉 줄이 나잖아. 어. 빡빡빡해지잖아. 이제 잡사봐. 달아야 이제 잘 키우는 것 같고. 자. 핫다, 참말로. 달아. 달아? 진짜로? 응. 달아, 이거? 응. 아. 아니, 달긴 다네. 야. 참말로 후식이네. 안 달아. 빨간 게 껍질도 얇잖아. 참나, 이거. 이거, 아니, 수박 꼴 안 될 줄 알았더니 또 수박이 나왔네. 하나 열었어? 딱 하나, 이거. 딱 하나 열었어, 하나. 내가 따버렸어, 갖고. 이건 더 이상 안 클 것 같아, 갖고 땄네. 아니, 수박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또 더 찌그맣게 열리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건 따버렸지. 그렇게 요것만 한번 더 크게 만든다고. 우리 이것도 다 큰 게 요거야. 먹기 아깝네. 재작년에. 아이고, 후식 잘 먹었네. 5월달이 이제 아버지 기일인데 산소에 수박을 갖고 와서 먹고 이제 거기서 씨가 있었을 거 아니오. 아. 씨를 뱉었어. 낫구나. 근데 이제 추석 전에 벌초를 한번 오고 또 하잖아. 두 번 하잖아. 그 벌초로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수박을 요만한 게 키워놨네. 아이가? 하고 그걸 냅뒀다가 벌초 오고 추석에 가서 성묘하우로 가서 먹었어. 익었어? 완전히 빨갛게 나있는데 그냥 이것을 갖고 달고 맛있더라고. 아이고. 그것도 않고 딱 요만해. 아, 아버님이 키우셨구먼. 아버님 키우죠. 옥수수 한번 드시러 오라고. 저희가 옥수수하고 전날 마지막 첫날 와가지고 요만이가 빡빡해. 옥수수 써갖고 왔는데 하나씩 드셔봐요. 맛있어요. 쌀 먹으셨어요? 너무 많이 찍어. 쌀 먹고 왔더니 아이고. 맛있더라고요. 빨리 드세요. 하나 먹어봐. 드셔요. 먹어봐. 자. 잘 먹겠습니다. 응가 줘가지고.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나들이 오셨구만. 네. 근데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아. 그래. 아, 이거 아까 뭐. 아니, 나 어디서 하셔요? 나요? 어디서 본 것 같아, 진짜. 유튜브에서 뭐 봤어? 장정민 아빠. 예. 아, 맞아. 장정민. 아, 장정민 아버지세요? 네. 오다가다 올 때 있으면 같이 먹어요. 예.